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출발 드론팀의 올인원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올인원 시티는 UAM을 결합한 도시로 혁신성, 창조성, 지속성을 갖춘 시민체감형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도시는 계획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활용되어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UAM 허브는 드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심 항공역으로 올인원 시티의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자기부상 열차, 지하철, 버스 등이 존재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합니다. 도로에는 주차장 빈자리까지 경로를 안내하는 스마트 파킹, 주행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앞전 발전 도로, 유동적으로 최적 신호를 생성하는 스마트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주 이용 도로는 지하에 설치하여 차량별 통행 도로를 구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는 약 35%의 녹지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녹색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스마트 공원을 통해 시민들은 텃밭 가꾸기, 태양열 모바일 충전, 조명 기능을 갖춘 탄소 저감 벤치,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 압축 쓰레기통 등 친환경적인 쉼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로 주거 공간과 상업 시설이 함께 존재해 도심 속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인원 도시의 모든 건물은 바람길을 확보하면서도 남향 배치를 통해 낮에는 자연광, 밤에는 비축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도시 내 승강기 또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력 회생형 승강기로 시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해줍니다. 도시 내 물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빗물을 조경용수로 재사용, 폐기물과 음식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올인원 시티의 핵심인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3D 플랫폼으로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센터에는 총 5개의 부서가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저희 올인원 시티에서는 혁신성, 창조성, 지속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